선거 분위기가 차분해진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고송을 크게 틀어놓거나 마이크를 잡고 소리 높여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달서구병 선거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어떤 선거 득표를 향한 어떤 그런 활동이 정치 활동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자제가 따라야 되고 또 하나의 축제, 원래 이런 축제 분위기인데요. 어떤 이런 축제 분위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고. 자가격리 중에 TV로드와 전화 인터뷰를 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차분한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나치게 잔치 분위기를 내는 큰 소리의 스피커 목소리는 좀 아무래도 좀 조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잔잔하게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운동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같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선거운동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자제 속에 운동을 하고 있다. 뭐 김용판 후보가 빨리 자가격리에서 벗어나서 정당하게 정정당당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남우정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선거가 더 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또 음악도 잔잔하게 틀고 공략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쪽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자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9번 기독자유통일당 김부기 후보는 차분해진 선거 분위기를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며 본인 스스로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일방적으로 틀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 튼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끔찍끔찍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하나의 축제라고 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시끌벅적한 게 당연했고 오히려 차분하면 기싸움에서 졌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조금 줄여보자는 후보들의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선거가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